진영 노래 중에 문이라는 노래가 있고 그리고 콜드플레이랑 같이 했던 노래 중에 마이 유니버스라고 그런 게 있어서 가사들이 보면 전혀 고증은 안 돼 있죠. 천문학에 대한 고증은 전혀 안 돼 있고. 自曝没有考证也太诚实。 BTS 队长 RM 独挑大梁，担任 韩总知道也没什么用的神秘人类杂学词典主持人。 被问到 BTS 能在全球如此成功的原因，他这样说。 왜 달랐나? 뭐 물론 대답이 저도 뭐 자연 선택처럼 변화하죠. 뭐 상황이 달라지니까 변화하는데. 콘서트 2시간 반 동안 저희가 앞에서 몸 바쳐서 뭘 부르고 몸을 갈아 넣는 걸 보는 게 그것은 어떤 언어의 영역이 아닌 그렇죠. 기운에 정말 그런 게 있고 조금 더 진심이 하트 투 하트로 전해지는 느낌이 조금 더 그걸 강력하게 좀 받으시는 것 같다는 생각은 했었어요. 과학적으로 분석되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매력적인 점인 것 같아요. 그렇죠. 不仅如此, BTS 歌曲被选进 NASA 歌单，也让 RM 直言很荣幸。또 우주 테마 곡들이 있으시잖아요. 그리고 진영 노래 중에 문이라는 노래가 있고, 그리고 콜드플레이랑 같이 했던 노래 중에 My Universe라고 그런 게 있어서 가사들이 보면 전혀 고증은 안 돼 있죠. 천문학에 대한 고증은 전혀 안 돼 있고. 오로지 낭만과 오로지 우주인들도 원하지 않을까요? 철저한 고증. 좋은 지적이세요. 네. 근데 명왕성 가사가 있잖아요. 네. 그 134340. 그게 명왕성의 그 소행성 번호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거를 평소에 아는 사람들은 BTS 노래 제목만 딱 보고 명왕성 얘기, 슬픈 얘기 하겠다. 가슴이 아프더라고요. 명왕성이 내쫓겼다 그래서. 네, 가슴 아픈 얘기 하겠구나.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. 행성이 되지 못한 소행성. 네. 인정받지 못한. 저는 사실 그게 왜 명왕성이 행성에서 다른 걸로 분류된 게 왜 그렇게 슬픈 일인가 조금 이상하기는 해요. 뭔가 미술관에 있는 작품이 뭔가 이제 이거는 제도권에서 인정하는 예술일 수 없다라고 밖으로 내쫓긴 느낌? 저는 어렸을 때 외웠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. 수금지와 목토 천의 명, 명으로 끝나야 되는데 명으로 끝나야 되는데 과학계가 결정을 내린 거야. 명은 빼라. 그럼 나의 어린 시절은 뭐가 되고 그렇죠. 막 이런 거 있잖아.